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횡성자연수목원의 트리아티스트 정금철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소나무 변이종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소나무 변이종은 여러 종류가 있는데요. 대표적인 게 황금소나무와 처진소나무, 원숭이솔, 기타 등등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크게 분류하자면 황금소나무는 여송과 남송으로 구분이 되죠. 여송은 육송계열을 얘기하고요. 남송 계열은 혜송 계열을 얘기합니다. 혜송은 남송이고요. 그래서 남송은 좀 역동적이고 좀 질감이 거칠죠. 여송은 좀 부드러운 질감이고요. 여송이 좀 훨씬 더 보기는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여송에도 종류가 아주 다양하게 많은데요. 잘 아시는 것처럼 변이종은 말 그대로 변이종이기 때문에 재배 방법이나 그 번식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번식 방법은 씨앗 번식이 안 되기 때문에 접을 붙이게 되죠. 그래서 접을 붙일 때는 이제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배접과 활접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이제 활접을 좀 권장하고 싶은데요. 활접이 활착률이 훨씬 높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활접을 주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접과 고접으로 나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는 고접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이제 고접이 많이 일반화돼 있어서 예전에는 저접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 대목은 이제 혜송을 쓰게 되는데요. 혜송은 뿌리 발달이 잘돼 있기 때문에 일반 그 육송에 비해서 활착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저접을 할 경우에 혜송을 많이 쓰게 됩니다. 저접은 아주 지면에서 가까이에서 보통 대접이나 할접을 하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할접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자세히 보시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녀석인데요. 품명은 원숭이솔입니다. 그래서 원숭이솔이란 명칭에 어울리게 줄기가 원숭이 꼬랑지처럼 꼬불꼬불하게 올라가는데요. 그 특성이 그 옆으로 가는 측면으로 옆으로 자라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직간으로 올려줘야 직간목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녀석은 그 저접이 아니고 고접을 한 상태인데요. 근경이 R20점. 20점이면은, 센티미터로 환산하게 되면 1점은 1파이를 이야기하죠. 1파이는 3.14cm니까 곱하기 3.14를 하게 되면 한 70cm 정도 되겠네요, 둘레가. 그리고 수고가 2.5매입니다. 2.5매다. 그래서 2.5m를 주로 이제 그 정원수용으로는 그 2.5m에서 3m를 많이 쓰게 되는데요. 뭐 호불호가 갈릴 수는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2.5m 전후를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수영이 제가 조금 전에 원숭이솔은 그 직립으로 올라가질 못하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유도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 우리 주목나무처럼 원추형으로 지금 수영을 만들어가고 있는데 지금 진척률은 약한 7, 80%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수영이 아직 완전히 잡힌 건 아니고요. 그래서 조금 한 2, 3년 정도 더 키워야 완성목이 될것 같아요. 아직은 반제품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위에서부터 이렇게 원추형으로 이렇게 쭉 내려오면서 수폭이 차이가 많이 나죠. 그래서 굉장히 더디게 자랍니다, 이 녀석이. 그래서 변이종은 아무래도 말 그대로 일반 소나무에서 이런 변이된 것을 이제 채취를 해서 접을 붙여서 재배를 한 거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아주 더디게 자랍니다. 1년 자라는 것이 10cm에서 한 15cm 정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세력이 아주 약하죠. 일반 소나무에 비해서 세력도 굉장히 약하고 수영 잡기도 아주 난해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참고로 하셔서 접수가 필요하시거나 재배 방법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댓글을 주시든가 연락을 주시면 상세하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변이종을 재배할 때 방법이 일반 소나무에 비해서 좀 까다롭습니다. 그리고 접을 붙이는 시기라든가 온도, 습도, 햇볕 뭐 이런 삼박자가 맞아야 성공할 수 있기 때문에 성공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쪽 그 강원도 중부 내륙 지방에서는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품종에 따라서. 그래서 그 남부 쪽에서는 남부 지역에서는 뭐 웬만한
그 변이종들이 다 성장을 할 수가 있는데, 여기는 기온 관계로 이 중부 내륙 지방에서는 그 품종이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성 계열에서도 몇 가지 안 됩니다. 이쪽에서 성장하는 것은. 그래서 접을 붙여서 성공을 할지라도 3, 4년 내지 4, 5년 정도 지나야 성공을 했다고 볼수 있는데요. 그래서 그 품종을 선택하실 때도 지역의 그 특성에 맞는 수종을 선택하셔야 되는데, 잘 선택을 하시기 위해서는 좀 자문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가능하면 이렇게 좀 레드오션이 아닌 블루오션 전략으로 가셔야 되지 않을까. 뭔가 좀 차별화 내지는 특화를 시켜야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저런 그 수영을 만들면서 나름 차별화 시키느라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그 원숭이 솔은 희귀성 때문에 희소성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가치가 높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참고로 하셔서 접수가 필요하시거나 접 붙이는 요령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댓글을 달아주시든가 아니면 그 유튜브 채널에 검색을 해보시면 제가 접 붙이는 요령에 대해서 영상 올린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업로드된 그 영상을 보시고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이 있으시면 연락 주시면 상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변이종에 대해서, 소나무 변이종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이상은 행성자연수목원의 트리 아티스트 정금철이었습니다. 오늘도 즐겁고 유쾌한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